네, 오늘부터 군산에서 좋은 교육이 있거든요.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씹어먹기 위해서 마케팅 공부도 하고 브랜딩 공부도 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. 그거 아세요, 창원 씨? 저 어제 영상 두 개나 찍었어요. 저 혼자서 이렇게 셀카 본 거예요. 편집도 해볼 거야. 두 번 그랬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.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독자가 300명이더라고. 조금 더 하면 500명이 될 수 있잖아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어떤 좋은 영상, 품질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, 품질이 좋다는 거는 영상을 중간에 보다 끊지 않고 계속 보는 영상, 그리고 클릭률이 좋은 영상, 이 두 개가 홍보를 하면은 완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대, 조회수가. 근데 그러려면 중간에 보다 끄면 안 되잖아. 근데 난 맨날 노잼을 먹는데 어떡하지? 사람들이 중간에 끄는데. 짧은 영상도 좋지만 천천히 그 영상의 길이를 늘려가면서 10분이 넘는 영상에 크게 도전해라. 그래야 광고의 숫자도 많이 붙을 수가 있고, 오, 시간이 긴데 보는 시간도 길면 좋은 영상이라고 유튜브가 느낀대요. 갑자기 방문해가지고는 내 얼굴을 보더니 어우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뭐 이러신 분들 있거든? 나한테 안 피곤해. 눈썹을 안 그려서 그래. 피곤한 거 아니야. 약간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건 눈썹인 것 같아. 여기 딱 또렷하면 뭐 입술하고. 피곤해 보여? 네. 당신이 바로 콘텐츠입니다. 우리가 지금 뭘 꿈꾸고 있죠? 그렇지, 콘텐츠 크리에이터. 네. 오늘은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김지혜 이사님. 얼굴 나오도 될까 근데? 아 그럼요. 그럼 이사님은 나를 고소하지 않을 거야. 어? 오, 난 지금 정신 따라가는 거야? 뭐야, 저거. 전 대표님 따라가고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 그거 하고 갔어. 그래도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리고 네 점심시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시간은 3시까지입니다. 오늘은 해주지 않았으니까 2시간,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괜찮은 이미지일까? 그러니까 그 브랜드 비주얼이 컬러는 당연히 네이비는 뭐 이건 확정이니까 그대로 가지만 폰트도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뭐 이제 우리는 1.5배에서 2배를 붙여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이겨영 마스크예요. 제품 홍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신세계 보셨습니까? 사람 이게 또 옆에 삼척갈처럼 아 지난 영화 여기 몸매가 괜찮아 여기 와 여기 몸매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는 오오 장첸 같아요 장첸 영화 촬영
안 잡았어. 무슨 장난하니? 눈에 눈자리. 대밥 대불리밥 한번 살아볼래? 왜 한번 죽고 살아볼래? 비린내 나. 아 여기 앉아요? 치욕적인 별명을 붙여줄 거야.